나도 처음 최근에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왜 그렇게 강하게 그 시련을 주셨냐.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내려놓고 한번 얘기. 그 요한한테 그렇게 시련을 내려주신 이유가 뭔 것 같아? 그런. 그럼 내가 할게. 최근에 내가 들은 건 뭐냐면은 사탄이 욥을 한번 건드려 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청구를 한 거잖아. 그러면 청구 받은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법적인 용어에서 보면은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일단 하나님이 청구를 거절하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게 법에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법적 소송을 걸면은 그 소송에 대해서 청구를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쪽에서 무조건 일단은 근데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손해를 끼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손해보다는 일단은 얘를 실험해 보자는 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청구를 한 뒤에 하나님이 그럼 청구권을 일단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욥한테 허락을 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게 나와. 청구란 말이 나와. 너가 사탄에 의해서 청구받아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게 나는 단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좀 초월하고 싶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그걸 역시 인문학적으로 한번 집어 보면은 청구권이래 어떤 건지를 일단 내가 조금 나중에 법으로 좀 알고 싶지만 청구 사탄이 청구를 하면 하나님이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대요. 청구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청구권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환난을 겪겠죠.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가 사탄에 의해 청구를 받아 환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너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성경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 왜 그렇게 시련을 주셨냐. 그거를 질문이 있었죠. 네, 그걸 이제 그거 종교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종교적인 문제를 종교적이 아닌 입장에서 대답하려니까. 그냥 자의성이야? 그러니까 왜 하필 죄도 문제를 왜 건드냐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일상에서 받은 그러니까 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얘한테 왜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네. 목사님들은 그 말하잖아. 뭐 나를 강하게 키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데 그런 얘기 말고 그게 이제 그 체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변신론이라고. 그런 체학 범신론? 변호. 변호한다. 그 칸트 그거 지진 스페인 지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1600 언제였나? 아무튼 그 뭐 싹 네, 리스본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굉장히 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날이 아마 예, 그게 그러니까 네, 거기는 천주교 국가죠. 천주교 국가는 뭐 축일이라는 게 무슨 축일 뭐 저 정확하게 축일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누구의 축일 뭐 성모 마리아의 축일 뭐 아무튼 그게 굉장히 큰 명절인가 봐요. 그래서 명절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건물에 다 그 다 모였죠. 몇천 명 모였다던데. 네, 그리고 또 그 도시가 굉장히 좀 성스러운 도시였어요. 자체가 성스러운데 거기에 이제 하필 그날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건물에 모여 있는 사람이 불리하겠죠. 피할 수 없으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니까 다 죽고. 근데 그게 그 이야기가 이제 독일까지 막 퍼진 거예요. 전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그럼 칸트가 또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기 되게 좋은 게 걸렸다. 뭐에? 왜냐면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어떻게든 어떤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어떻게 신의 입장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신이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칸트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는 거죠. 근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이 있으려면 신이 있는 사람들은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칸트는 그 문제를 피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들었는데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지질학이라는 학문에서 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어, 그래요? 예, 지진을 연구했대요. 근데 왜 지진을 연구했냐면은 그 사건 때문에 지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크게 진짜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신을 배제하고 이때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압력이 몰려 있었는데 멘틀 지각 예, 활동 그래서 일어난 거지.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칸트가 피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칸트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뭐 대륙 합리론자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변신론의 대표적인 학자죠. 어떻게 변신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어떤 신의 목적이 있다. 이게 다 계획이 신께서 계획하신 일이야.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이게 다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지. 어떻게 하면 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왜 이런 게 들었을까 하고 궁금할 거 아니야. 나중에 보면 다 뜻이 근데 있다. 궁금한데 이게 아 이것도 다 내가 이렇게 궁금함을 통해서 또 신을 믿게 되고 한 거 보니까 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아 이게 또 나에게 굉장히 또 유익이 되었던 거 같아. 그럼 현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변신론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네. 대부분의 설교 말씀이 그런 거. 결국은 지금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보면 다 너에게 선한 걸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건 아세요? 그 원폭 사건? 히로시마.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나가사키. 원래 히로시마에 1차 원폭 터뜨렸잖아요. 근데 2차 원자폭탄 터뜨리는 장소가 나가사키가 아니었. 나가사키가 아닌 원래 이제 목표 지점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했는데 구름이 너무 많이 껴 가지고 밑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돌아서 나가사키로 한 거예요. 그 나가사키가 어떤 도시인지. 아, 천주교가 많이 있었던. 일본의 기독교 천주교가 탄생. 우리나라 같은 평양 같은 곳이 탄생되는 거기서부터 이제 불같이 팍 퍼지기 시작한 고지점을 박살을 보낸 거예요. 그 지금 일본이 기독교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 결국에는 이쪽 그 아까 그 지진 사건의 이 변신론 쪽인 것은 뭐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또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뭐 더 그걸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라는 그 장소는 이게 변신론적으로 설명하기에도 다 폭삭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기독교가 없잖아요. 그럼 폭삭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가? 그거를 또 변신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일본이 2차 대전 동안에 입힌 피해들을 진짜 말도 못하게 잔인하게 일본 놈들이 우리 할아버지 오키나와 갔다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그 징용하고 그 잔인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많은 것들의 죗값을 다 받았다가는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무슨 양? 희생양? 희생양으로 취하고 그나마 지금 일본을 이 정도로 남겼다. 그렇게 변신론으로 말하는 경우.